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려면 집을 지을 때도 땅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을 때도 땅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신 분들이라면 농지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농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지 이용 실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현재 전국 에서 농지 임대차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지를 찾고 계시거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농지 이용 실태조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실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농지법에서 농지라 함은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전답, 과수원 이렇게고요. 임야는 농지에 해당은 안 되는데요. 이 임야에 단년생 식물이 심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것 또한 농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임야에서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의 조사 기간은 올해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대상 농지로는 첫 번째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두 번째로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 세 번째로는 최근 5년간 농취증이 발급된 농지, 네 번째는 농지 소재지 시군 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다섯 번째는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한 농지, 직접 농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야 별다른 이상이 없을 테지만 타지에서 거주 중이면서 그 소유 농지를 불법 임대차 또는 무단으로 경영을 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 농지에 농막 등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도 농지법 위반은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농지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형질 변경, 농막의 적법 여부 등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농지 처분 의무 부각, 원상 회복 명령 등의 행정 조치와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농지법을 위반해서 불법 점유한 경우에는 행사 처벌에 해당되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불법 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그 위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데 불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차료를 안 받았다고 해서 벌금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무료로 사용 대차를 했어도 이것도 위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를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농지 취득을 하려는 분들은 농지 취득 관련해서 심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찾는 사람들은 앞으로 토지 취득에도 조금 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토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 등으로 잠시 농사를 안 짓고 휴경 상태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만약에 농사를 못 지으면 나무를 심어둔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귀농귀촌을 할 때 꼭 알아두어야 되는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종종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